꾸미가 여름만 되면 너무 더워하는데 이번 년이 그 어느 때보다 덥다고 해서 걱정이에요. 그래서 준비한 여름에 시원하게 나기 위한 팁 10가지. 1. 얼음팩에 수건을 감싸거나 페트병을 얼린 후 수건을 감싸주세요. 꿈이 더우니까 이거 될까? 아이고 더워, 아이고 더워, 아이고 더워. 2. 강아지 간식을 얼려주거나 먹이 급여 장난감에 바나나 등을 얼려서 급여해주면 좋습니다. 3. 야외에 있는 강아지의 경우 방수포나 그늘막을 설치해주세요. 4. 식단의 일부를 오이나 수박 등으로 급여해주세요. 꼬미는 시원한 오이를 간식으로 먹고 있답니다. 특히 오이는 96%가 수분이고 칼로리가 낮아서 아이들에게 먹이기도 좋아요. 5. 산책할 때 먹을 수 있는 신선한 물을 충분하게 준비해주세요. 6. 털을 바짝 밀지 마세요. 털은 자외선을 막아주어 피부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털이 긴 경우에는 빗질을 해주시면 통풍이 되어 더 시원하답니다. 7. 수영도 좋은 방법입니다. 수영을 좋아하는 개는 여름에는 자연적으로 더 많이 수영을 하고 싶어 합니다. 다만 모든 개들이 수영을 잘하지는 않아요. 모든 개들이 본능적으로 수영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해서 수영을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영을 시키기에 앞서 당신의 개가 수영장에 들어가서 수영을 잘 하는지 꼭 주의해 주세요. 8. 물그릇에 얼음 조각을 추가해 주세요. 단, 날카로운 얼음 조각은 다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9. 쿨 하네스나 쿨조끼 등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요즘에 쿨매트나 쿨조끼 등 강아지 여름용품이 많이 있어서 강아지 체온을 낮추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10. 뜨거운 포장 도로를 조심해 주세요. 여름에 해가 떠 있는 시간에는 도로가 뜨겁기 때문에 이른 아침 또는 저녁에 산책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10가지 팁과 함께 댕댕이들이랑 시원한 여름 보내세요. 시원한 구독과 좋아요도 꾹꾹 많이 눌러주세요.